선물 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플란에 관심이 많으신 난 배우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플란 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난테크 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반입니다. 오늘 제 대학원 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강산 난원 김해에 있습니다. 그 난원에 오늘 강의를 왔다가 잠시 들러볼까 합니다. 자, 여기가 강산 난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대학원 후배 서영보 사장입니다. 이 강산 난원 하면 우리 양란 호접란에서는 한국에서 품질 좋기로 유명한,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아버님께서 우리 지도 교수님 선배입니다. 경부대학교 농대 나오셨는데, 우리 서 대표도 우대학에서 또 대학원 똑같이 공부했고요. 오늘 이거 왔는데 되게 좀 늙었다.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있어. 이거는 저거 종자가 저 종자 먹을 쓰는가 판매하는 거냐? 여기도 판매하는 겁니다. 이거 예, 여름에 요번에 여기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내가 연물로 해가 그래도 많이 나가고. 고등학교 여러분, 이 호접란, 이 복륜, 제가 이 친구 저 대학원 다닐 때 이거 된다고 내가 하라, 이게 내가 된다고 하라 했나겠나? 예, 맞습니다. 근데 해가 좀 시장성 있어. 아유, 좋습니다. 여름에는 좋고. 시장성이 좋다고 제가 플란만 조금 아는 게 아니고 양란도 좀 알거든요. 다 나가 얼마 없어? 예, 많이 나갔습니다. 요거는 그 일반 거보다 가격이 더 바뀌었냐? 예, 많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더 가격 한 두세 배 정도 더 비싸게. 두세 배 정도? 예. 키우는데, 그 들어가는 그걸 똑같지? 요거는 이제 광합성을 좀 덜 잘 못한다 아닙니까? 원호포가 들어가서 그래갖고 조금 더 키워야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기에 스트라이브 조금 들었는 이 정도만으로도 광합성 요율이 낮아가지고 농사가 극명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출란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양란하시는 이 기술자 분들에게 이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합성 요율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됩니다. 영보야, 이거는 뭐 세균인데? 아, 아닙니다. 요게 저 뭐 어릴 때 들어왔는데 저 뭐야 한번 순환시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급해갖고 순환 안 시키고 들어가가 햇빛에 탔습니다. 아, 이게 일소야? 예. 나 이 세균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이게. 아, 이거 어릴 때는 이제 차단 안 하면 저 순환 안 시키면 요게 됩니다. 순환시키고 들어와야 돼. 구독자 여러분, 이 유묘로 들어왔을 때 너무 강하게 햇볕을 줘서 일소 햇볕에서 다 타버렸다고 하네요. 아, 나 이 병인 줄 알았는데 병이 아니구나. 예, 뭐 병이야. 요것도 햇볕이, 요것도 뭐 햇볕이 약한데 저번에 저희들 차강문 다 벗기고 하는 바람에 햇빛에 다 탔습니다 지금. 다 타버려가지고 품종별로 다른 품종별로 괜찮은데 얘는 햇빛도 약해가지고. 구독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품종들은 내서성이 약해서 상했다고 하네. 우리 이 내서성이 약한 우리 출란의 명품 중에 대표적인 원명이죠. 예, 원명 너무 뜨겁게 온도가 많이 가게 되면 이 끝이 이렇게 됩니다. 아, 아쉽네요. 이거 하나 남은 거지. 이게 하나 남은 거야? 작은 거에 했다가 이게 저 출란하는 걸 하기 얼마씩 나갔지? 이거 나갈 때는 25,000원 뭐 이거 나갈 때. 와, 이거 괜찮네. 예, 요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요거는 뭐 저 이 꽃 안 폈을 때 그때 더 잘 나가더라고요. 꽃 피니까 꽃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거 이거 출하 지금 하는 거야?
예, 합니다. 하는데 그래. 지금 꽃 피우려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 한도장 바꿔 넘기려고. 아, 이거 저 한 30개 내가 사야 되나? 괜찮습니다. 이거 뭘? 너 좋은 거 많으신데 뭐 시기를 사네. 자, 구독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잎이 모양이 전부 결이 다 갔죠. 이게 왜 이러냐 하면요, 광합성 요일이 높아지는 각도를 계산해서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 개당에 만 원밖에 안 하는 것도 다 계산해서 키우는데, 우리 한국줄라 언제쯤 좀 좋아질까요? 제가 가슴이 아프면 찢어집니다. 이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그리고 결을 다 맞았습니다. 이게 얼마 하지 않는데 광합성 요율 1%라도 올리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출랑 건들리면 500만원, 반반하면 5천인데 언제쯤 이 과학적인 거 받아들일는지 안타깝습니다. 자, 꽃이 핀 곳으로 가볼까요? 영보야, 예예. 우리 이거 출남도 그 버너리에이션 시키면 예. 이게 올라가가지고 가을에도 피거든. 아, 예예. 그러면은 화분화 시키고 나서 출남은 요 기간이 다 형성이 되는데 40일 걸리거든. 예예. 그 40일 걸리고 경화도 한 달 시키고 예예. 그 70일이잖아. 예예. 그 다음에 한 60일이나 40일 정도 한 저 뭐 10도나 15도 이 밑으로 보냈다가 기본 온도보다 7, 8도 정도 차이를 내면은 그러면은 꽃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출라는 그거 안 해봤습니다. 잘 모르는데 화분화는 예. 우리가 시키는데 네네네. 시키고 나서 그 다음이 추대 되는 게 말이에요. 예예. 추대가 몇 도 차이 나는 거지? 한 7, 8도 정도 7, 8도 6도에서 한 8도 정도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학원 다닐 때 예. 그 원장님이 사람이 어떻죠? 너무 좋으시죠? 네, 네, 예, 그 짜시기도 하시지만은, 뭐, 아는 게 너무 많으시니까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짰는 것처럼 이래 또, 칭찬 또 릴레이는. 이게 또 우리 또 아버님이 사람이 괜찮거든요. 저는, 원래가 구독자 여러분, 장미나 이런 걸 원래 다 계획으로 인생을 설계해서 내보는 거 원예가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제가 출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출랑은 출랑대로 또 방향과 길이 있지만, 사실 이런 양란을 체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갖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또 이런 기술들을 우리는 항상 배워왔어. 제가 늘 어디 강의를 가면 출라인들 기술이 많다라고 내가 뻥을 좀 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발언돼서 오죠. 메인 메커니즘은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은 미국, 네덜란드, 영국, 일본, 대만, 세계 공통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석사, 박사, 석학들이 참에서 내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곳이죠. 저희들은 거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영상 생뚱맞게 왜 출란하는 사람이 양반이 여기를 찾아와서 하느냐라고 조금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전체 스타일, 시스템,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지는 상식과 기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이런 거 다 하고 다 매칭을 시켰어. 역산으로 순산으로 다 이가 맞는 얘기를 한다라는 제목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즘은 저 유묘 좋은 거는 들어와 아니면 직접 만드는 건데? 저희 만드는 걸로도 하고요.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11,000원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시장에 지금 뭐 큰 시장을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 만들 대항을 해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배양하는 게 인건비나 이런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용합니다. 유용해서 거기서 이제 한국 이제 지금 저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품종들은 가지고 들어오고요.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들. 그럼 들어올 때는 플라스틱으로 들어와? 예, 저희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받습니다. 근데 혹시나 중간에 뭐 빵꾸가 난다든가 하면 그때는 1.7이나 2.5나 좀 더 큰 요로 받고요. 웬만하면 다 플라스틱으로 나갔습니다. 뭐 어째서 쳤어? 예, 어째서 쳤습니다. 어째서 안 치면 키가 이대로 올라오거든요.
옛날에는 큰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제가 대반 맞지 않습니까? 억제제 쳤느냐고. 여기 보시면 길이 성장과 부피 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성장하는 그 곳이 온폭하게 못 길어졌죠. 이게 바로 억제제 B9이시나? 아닙니다. 빛날이라고. 빛날이? 예, 예. 그게 B9 뭐 성분 아니야? B9은 아니고 졸 성분이 들어가는 건데요. 졸 성분이 들어가면 억제하니까. 예, 예. 정확하게 안에 성분이 뭐가 들어가는지 안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구독자 여러분, 들으셨죠? 졸 성분이 들어가는 것들이 억제를 시킨다. 우리 농약에 트리아졸, 테프코나졸, 헥사코나졸, 전부 다 졸이 들어가죠. 제가 늘 방송에서 졸자 들어가는 농약들은 반응을 크게 보이는 감수성이 높은 두꺼운 거, 키가 짧은 것들은 항상 피해서 주라. 그리고 꼭 줄 일이 있으면 대처 조절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묽게 주라고 얘기하죠. 일부 우리 출라 농가들은 졸 성분 들어가는 게 약효가 좀 있다 보니 너무 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뿌리도 이렇게 갈수록 굵어집니다. 굵어지고 여기에는 키가 크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양가는 일부 우리 촌란에 비하면 소모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다고 하네요. 와, 이거는 진짜 큰 꽃이. 이거 넣는 거는 지가 넣는 거야 아니면 무게 때문에 넣어? 무게 때문에 넣겠죠. 무게 때문에. 예, 지가 넣는 건데 뭐 무게 때문에 넣겠죠. 아무래도 무거우시니까요. 구독자로 이 복색화로 나왔네요. 복색화. 이건 저 양란에서 조금 비싼 축이 들어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기호성이니까요. 양란 포장란은 하도 많이 품종이 매년 바뀌는 품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이뻐 보여도 그 다음 해 되면 더 이쁜 게 나오고 더 이쁜 게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하나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빨간 색깔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빨간 색깔 좋아하지 않습니까? 빨간 색깔 중국은 이렇게 브라이팅한 빨간색 이거는 이 시장도 다른 품종도 있으며 만천홍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은 제일 잘 나가죠. 보통 요거는 이제 봄이나 이럴 때 잘 나고 가을이 될 때만 나갑니다. 근데 저 조품종은 꼭 잘 나가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래저래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우리 양안, 또 대한민국 제일 기술이 있는 이 강산 마을에 와서 학술 교류, 정보 교류, 그리고 제가 조금 느슨해 있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더 되짚어 보니 어느 정도 녹은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뚱맞은 이 양안 농장 방문 브이로그 한편 만들었어. 우리 한국 출간계도 과학적인 정보, 체계적인 정보 이제는 좀 필요하다 라는 취지에서 한번 만들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